CME와 함께하는 해외 선물 온라인 교육. 5월 첫 거래 고객이라면 7만 원 상당의 온라인 교육이 무료. 해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. 네, 아 외국인들은 사고 외국인들은 왜 안 사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한 분은 개인들이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방향에 매물을 넘기는 분위기로 봅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. 지금은 개인들의 유동성으로 인한 펀더멘탈 상관없이 가는 것이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꺼리는 이유다. 그럴 수 있어요. 예. 그래서 성장주 쪽보다는 가치주 쪽 얘기를 계속 하는데 가치주에 대한 개념도 저는 조금 애매하더라고요. 예. 자꾸 딴 얘기 하게 되네요. 예. 어쨌든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내일장의 전략에서는 아까, 그러니까 그 앞서서 마감 시황 보시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중앙은행 얘기 할 수밖에 네. 없고 이번에는 국내 쪽 가야 된다는 얘기죠. 예. 네,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내일 금통위가 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. 뭐 우리나라 이제 월 금통위 같은 경우는 이제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놓고 사실상 시장에서는 좀 이견차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저희 하우스에서는 이제 기준금리가 이번에는 좀 동결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사실상 추가적인 이제 인하 여지는 남겨둘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게 이제 저희 하우스뷰고요. 일단 뭐 인하는 이제 하반기 한 차례 정도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뭐 일단 뭐 최근에 이제 한국은행이 좀 다양한 형태로 유동성을 좀 지속을 해왔는데요. 네. 이제 그 효과를 좀 더 지켜볼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. 일단 뭐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좀 금융시장 불안 심리가 뭐 3, 4월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안정적이고 이런 점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추가 금리 인하보다는 이제 금리 인하의 효과를 지켜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. 일단 뭐 이번 주 이제 금통위 이후에 좀 주목하셔야 될 것은 네네네. 금리 조정과 함께 이제 한국은행의 수정 경제 전망이 좀 발표가 있어서 경제 성장률 예, 네. 예. 이거를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. 일단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기관마다 좀 차별 차이는 있지만 사실상 올해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으로 좀 많이 보고 있고 높지 않은 게 아니라 마이너스 상대적으로 다른 그러니까 OECD 쪽에서 나왔나요? 어디서 나왔나? 즉 IMF 쪽에서 나왔었죠. 아무래도 저희가 뭐 네.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상대적으로 마이너스율이 좀 적을 것이다. 적을 것이다. 아무래도 네. 뭐 통제가 어느 정도 좀 됐고 아무래도 뭐 미국이나 유럽과 다르게 사실상 공장을 멈춘다거나 이러한 이슈들이 좀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피해가 덜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지만 사실상 뭐 지난 2월에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.1%로 좀 내놓았거든요. 네, 네. 이거를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중국과 미국이 좀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좀 크게 하향 조정했던 점을 감안을 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이 전망치를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해서 좀 의견이 분분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올해 이제 경제성장률을 과연 몇 프로로 내놓을지 네. 마이너스 성장을 발표할지 이런 점들에 네. 대해서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. 기준금리 뭐 결정은 뭐 오전 중에 나지만 수정 경제 전망 같은 경우는 이제 오후에 나기 때문에 네. 이런 점들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. 그러면 그 흐름을요. 그러니까 수정이 좀 많이 될 것 같은 느낌은 들거든요. 근데 이제 하는 쪽에서 뭐 그래서 좀 더 뭐 경제 상황이 안 좋거나 그러니까 연준에서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. 네, 부양책을 더 내놓겠다. 네, 그렇게 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. 그러면 시장은 뭐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나갈까요? 그렇게 아무래도 보세요. 뭐 네. 일단 뭐 수정 경제 전망 자체가 하향 조정 될 것이다 라는 점은 사실 시장에서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. 그런데 만약에 그런 데 있어서 이제 한국은행이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라면 아무래도 좀 충격은 덜할 것으로 좀 보이지만 크게 이렇게 뭔가 유의미한 반등이 나오기에는 오히려 연준 얘기가 오히려 우리에게 그렇죠, 좀 더 반응이 된다는 네. 말씀이시네요. 그리고 한 가지 우리는 심영원이 왔을 때보다 항상 지금 질문드린 유가잖아요. 그러니까 네. 사실 최근 들어서 유가가 좀 상승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이머징 마켓 우리 증시를 비롯해서 네.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하나의 축이 됐었거든요. 지금 35불인가요? 34불까지 올라가는 거. 34불 초반대입니다. 조금 빠졌고요. 네네. 일단 뭐
최근 들어서 좀 국제유가가 크게 상승한 이유는 아무래도 수급에 대한 불안정성이 조금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수요가 개선이 되고 있고 그럼에도 주요 산유국이 계속해서 감산 공조를 좀 이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수급적인 상황이 좀 안정세를 찾아간 점이 국제유가가 좀 빠르게 반등한 점이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. 네. 그래서 제가 오늘 원유 재고 발표가 있으면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네. 아무래도 월요일 휴장이었다 보니까 일단 다 하루씩 밀려서 이제 네. 금요일 새벽에 발표가 될 예정. 목요일 밤, 금요일 새벽, 금요일 00시. 네. 아니다, 그 이틀 후네요. 네. 네, 그래서 조금 밀린 상황인데 일단 뭐 재고 같은 경우는 좀 계속해서 줄어갈 걸로 좀 지금 컨센서스는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. 뭐 그렇다라면 사실상 뭐 국제유가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현 수준에서 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. 사실상 뭐 미국이랑 이제 중국이 추가적으로 뭐 갈등 격화를 좀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사실 유가는 좀 안정적인 흐름을 당분간 좀 보여갈 가능성이 좀 높다. 안정성이 좀 많이 줄어들 것이다. 네.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함께 얘기할 때는 공급 과잉에 대한 그 불안감은 없어도 어느 정도 네. 흐름을 잡을 것이다 했는데 지금은 수요에 대한 기대감 얘기가 더 나오는 거를 주목해야 될까요? 일단은 지금 수요에 대한 기대는 사실상 어느 정도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네. 보고 있는데 만약에 뭐 추가적으로 사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수요와 공급을 좀 모두 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좀 고려를 해보면 뭐 공급이 일단 첫 번째로 이슈가 좀 증산 이슈가 좀 해소됐고 이런 점들을 고려를 해보면 당분간 아무래도 수요에 조금 더 초점 맞추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. 네, 미국에서 볼 지표는 없고요. 이 정도만 보면 될까요? 네, 일단 뭐 주요 내용보다는 일단 오늘은 이 정도 네. 아니면 지역 여는 지표들이 좀 있어서 뭐 그런 거라던가 오늘 오후에 ECB에서 또 발언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네네.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유념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. 네. 오늘은 좀 특출나게 뭔가를 주목해야 된다라는 분위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홍콩 얘기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. 여기에 대한 긴장감으로 지금 시장이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. 이렇게 좀 흐름을 잡고 있는데 아무튼 시장이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뉴스는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. 내일 한국은행 얘기도 한번 잘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마감 결과 알려드릴게요. 오늘은 코스피는요, 1포인트 정도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. 이렇게 보니까요, 거의 뭐 11시 20분 구간에서 장중 저점을 마련하고 어느 정도 회복을 하긴 했지만, 고점까지는 좀 많이 올라가기에는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. 2031포인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. 자, 코스닥은 셀트로네스퀘어의 약세가 좀 많이 눈에 띄었죠. 이에 따라 4.5포인트 정도의 하락으로 724.59포인트로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. 자, 수급적으로는 달라진 거 없습니다. 개인 투자자 쪽에서 코스닥의 대거 매수와 더불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샀고요. 외국인과 기관은 모두 매물을 내놓은 상황인데 외국인이 한 방향을 본 것 같지는 않아요. 선물 쪽에서 현재 4천 계약 이상의 매수세를 유지하면서 지금 장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죠. 지금까지 심수빈 연구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